사순절이 시작하는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6주간 동안 목회자 가운, 목사 가운 위에 이제 스톨이라고 걸치는데 그걸 보라색, 자색으로 바꿔서 6주 동안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강단보를 안 하는데 강단보라는 게 있습니다. 스톨하고 똑같은 책상으로 해서 설교단 밑으로 이렇게 쭉 늘어뜨리는 그런 책상도 자주색으로 그렇게 해서 6주를 지나갑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테사라코스테라고 해서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앵글로색슨족의 언어 가운데 봄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 주일이 6번 들어갑니다.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주일날은 영광송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여섯째 주일까지 영광송이나 할렐루야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주중에는 교회 나오지 않다가 주일날 하루 나와서 사순절의 의미를 새겨야 되는데 그날 사순절에 관한 이야기나 혹은 찬양을 듣지 못하면 일주일 내내 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순절 첫째 주, 둘째 주 하는 그 주간에도 우리가 관례적으로 영광송이나 할렐루야송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순절이 시작되어지는 첫날을 애쉬 웬즈데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길지요? 제가 와서 2년 동안은 40일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첫 해는 밥을 드리고, 그 다음 해 밥을 안 드렸더니 3분의 2로 인원이 줄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밥안 주고 날짜 줄이자고 해서 날짜를 더 줄었는데 늘지는 않더라고요. 밥을 주면 더 나올 것 같은지 계속 밥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예, 사순절 일부러 금식도 하는데, 기도하고 밥 달라고 하는 게영제 마음에는 안 맞아서, 예, 날짜를 줄이다 줄이다 금년에는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사순절을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의 날짜를 줄였습니다. 일주일로 줄여놨습니다. 원래 사순절은요, 교회 역사 속에서 사순절은 40시간을 지냈습니다. 왜 40시간일까요? 예수님이 무덤에 머물렀던 시간입니다.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40시간. 그래서 이틀을 조금 못 미치는 그 시간 동안 풀로 금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소위 그때는 이제 사순절이 아니지요. 성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새벽까지를 금식하면서 부활의 아침을 준비했었다고 합니다. 그게 약 200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러다가 주후 3세기경에 일주일을 지냅니다. 지금의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을 고난주간, 사순절이 아니라 고난주간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조금 더 지나서 1년에 11조는 해야 될거 아니냐? 1년 365일에 11조. 그래서 36일 동안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731년에 와서 사르마뇨 대제가 숫자를 좀 고치자 해가지고 11조 한 36일에다가 4를 더해가지고 40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사순절을 지켰는데 교회 역사 속에서 사순절을 7주 동안 지킨 교회도 있고 8주 동안 지킨 교회도 있습니다. 왜 7주, 8주가 나올까요? 주일날은 계산을 안 합니다. 주일날은 사순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날짜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7주와 8주의 차이점은 토요일과 주일을 다 계산을 안 하는 동방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같은 그쪽은 동방교회 전통을 따라가는데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한 동방교회 전통을 따라가는데 토요일과 주일을 뺍니다. 그러다 보니까 8주간이 됩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의 정신이나 그 역사를 따라가는 서방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권 다툼에 쉽게 얘기하면 역사 속에서 교권 다툼입니다. 로마 중심으로 우리가 뭉칠 거냐, 동쪽에 있는 콘스탄티노플 중심으로 뭉칠 거냐,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하는 건데 부끄러운 교회 역사지요. 그걸 또 역사라고 배우고 있어야 하니까. 또 물론 그러면서 신학적인 정립을 해가긴 하지만
서방교회에서는 주일만 빼자. 그래서 7주간 지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후대 와서 그걸 양쪽이 합의하에 종교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합의하에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고정되었습니다. 오늘 장례식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청구환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성당에 차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것들을 장례식 갔다 오신 분들은 보았을 겁니다. 다른 때는 주중에 잘 나오지 않던 로만 캐톨릭 성도들도 제수일 아침 수요 미사, 제수일 미사 때는 다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성당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머리에 젤을 뿌리기도 하고 우리가 2년 해보았지요. 예. 매번 똑같이 하면 매너리즘에 빠져서 금년에 안 하기로 했는데 이마에다가 그 젠물 바르는 것. 그 젠물은 원래는 직전 해의 종려 주일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들어와서 흔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종려나무를 1년 동안 보관했다가 제수일날,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아침에 그걸 다 태워가지고 그걸 이마에다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타지도 않고 재도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꾼 게 종이가 있습니다. 수요일날 직전회에 자기의 죄를 썼던 종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 태워서 그걸 물에다 익여가지고 바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종의 전통입니다. 전통이고 관습입니다. 그런데 40일로 만들어 놓은 의미가 무엇이냐. 종교적인 합의를 해갈 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보냈던 시간 모세가 40일 금식기도 후에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었던 그 기도의 시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으로 가면서 갈멜산 전투 이후에 낙심해가지고 하나님의 산으로 가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던 그 시간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시간 그런 40의 의미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고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자 그래서 40일 사순절을 지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순절의 풍습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방교회, 서방교회 전통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작년과 재작년에 했던 이마에다가 이 십자가 긋는 행위 혹은 교회 안에서 좀 지저분해질 것 각오하고 머리에다 젤을 뿌리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날은 일부러 시커먼 옷을 입고 나옵니다. 젤가루가 떨어져야 되니까. 참 재밌죠? 옷이 깨끗한 옷 입고 나오다가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아예 제2의 수요일날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이제 모양만 내는 거지요.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할 때 젤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머리에다 젤을 뿌립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옷을 찢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찢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걸 보관을 해놓고 있다가 아 오늘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럼 그 옷 입고 제 위에 올라와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 다시 그 옷을 꿰매가지고 보관을 해요. 그 다음에 회개할 때 또 가지고 나와요. 왜냐하면 이 교회 행사라고 하는 게 이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계속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고 그냥 찢는 옷이 따로 있고 내가 입는 예쁜 옷이 따로 있고 진정한 의미일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순절의 전통적인 관습 가운데 하나는 금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순절에 금식을 합니다.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해드릴게요. 원래 금식은 원래 이 교회 역사 속에서 금식은 한 끼는 제대로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끼는 소식을 합니다. 간식을 먹지 않는 소식을 했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 금식은 어떻게 합니까? 사순절에? 한 끼 금식 하시지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역사의 변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하는 게 법이다. 이거 잘못하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율법에 매여버리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뭐 금식, 밥을 줄이거나 약간 먹지 않거나 내가 좋아하던 양식을 먹지 않는 것 금식이라는 의미였는데 요즘은 금식은 절식이 되어버렸어요. 아예 음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40일 동안 음식을 끊는다 혹은 아침 음식을 끊는다라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찾아가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즐거운 것을 조금 줄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하는 것은 구제와 선행을 베풉니다. 내가 금식한 식사비를 가지고
혹은 내가 수고하고 그 40일 동안 노동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 특별한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을 모았다가 부활의 아침에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이게 조금 상업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요즘 와서는 부활절날 교회 공문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온갖 선교단체들, NGO 단체들이 다 자기네 쪽으로 헌금 보내달라고요. 의뢰 교회가 이거 하는 줄 알고 거기다 의미 부여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뭐 해석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 행사가, 교회 역사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역사 속에서 자꾸만 사람의 이벤트가 가미되고 프로그램이 가미되고 원래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2017년의 사순절,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대통령 탄핵도 있고, 또 세월호 3주년 사건도 있고, 종교개혁 500주년도 있습니다. 이런 어수선한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킬 사순절은 어떤 것이 되어야 될까?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도 종교개혁의 대상이었던 것 아십니까?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참 사실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은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종교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 단어의 의미로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좀 잘못됐으니까 예배갱신을 하자라고 하는 의미였는데, 뭐 면죄부를 사는 것, 동전을 떨어뜨려서 그 소리가 날때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 뭐 그런 의미 말고도 금식도 개혁자들에게는 걸림돌이었어요. 특별히 사순절의 금식이 걸림돌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사순절 시작하는 것 오늘부터 아시고, 여기 예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아시고, 아, 내가 이제 40일 금식해야 되겠다. 혹시 금식 시작하신 분 계시면 조용히 하나 밑에서 손 드세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아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뭘 하냐 하면, 이 개혁자들이 이 개혁을 여기다 외칩니다. Fat Tuesday라고 있습니다. Fat Tuesday. 살찌는 화요일. 제예수일부터 금식을 들어갔잖아요. 그럼 바로 앞에 날이 화요일이에요. 앞으로 40일 동안은 금식해야 돼요. 절식하고 음식을 조심해야 돼요. 그럼 화요일날 뭐 해요? 과식하고 잔뜩 먹어요. 뭘 먹을까요? 고기요. 왜? 수요일부터 고기 못 먹거든요. 전통적으로 수요일부터 고기를 안 먹게 돼 있어요. 고기 절식이에요. 음식을 아예 안 먹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하나를 안 먹는 거예요. 동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유제품이나 빵을 안 먹습니다. 우리로 치면 밥하고 김치를 안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냥 단순히 글자만 갖다 놓지 마시고 내가 늘 즐겨 하던 것들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간식 좋아하던 거 조금 줄이는 거예요. 그게 금식의 의미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던 걸 40일 동안 못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요일 날 폭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Fat Tuesday라고 그래요. 예. 뭐 한약 먹기 전에 앞에 미리 잔뜩 먹어두지요. 앞으로 며칠 동안 못 먹으니까. 그리고 이제 한약 먹는 동안 그냥 굶어가면서 이거 못 먹고 저거 못 먹고, 저약 올리는 사람이 요즘 몇명 있어요? 목사님 이거 못 드시지요? 하고. 예. 근데 아무튼 그렇게 먹다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끝나면 또 폭식을 해요. 부활절 바로 다음날. 폭식을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또 뭐라 하냐면은 다 모여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잖아요. 부활절을 그렇게 기쁨의 찬양 부르고 할렐루야송 부르고 그 다음날 이제 사순절 끝났다고 시큰 또 집어먹고 그리고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어지던 사순절의 행태들, 이벤트성 예배, 이벤트성 프로그램, 종교 개혁자들 거기다 손을 댄 겁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다. 이건 사순절 지키는 게 아니다. 뭐 그러려고 금식하냐? 그럼 차라리 하지 말아라. 그럼 금식의 의미가 아니다. 우리 프로그램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자꾸 많아지면 그걸 해놓고 나서 내 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40일 아침 금식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 지나면 사람이 싹 없어져요. 누구예요? 누구에게 보이자고 기도한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금식한 거예요?
개혁자의 정신. 로만 캐톨릭에 배워서 우리는 개혁 정신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개혁 정신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나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앞자리에, 뒷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출석부에 도장책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예배를 개혁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경건의 훈련을 쌓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는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삶의 첫 번째는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사순절을 제정하면서 주 700년경에 사순절을 만들면서 제일 앞에 시간을 제2의 수요일로 만들어 놓은 것. 왜 제2의 수요일, 애쉬엔즈데이를 만들어 놨습니까? 제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를 하면서 제를 내 머리에 뿌리는 이유는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예요. 내 엉덩이 밑에도 깔고 앉은 것도 제고요. 위에다 뿌리는 것도 제예요. 제와 제 사이에 내가 샌드위치 되어 있지요. 그 말은 내가 제와 같은 존재입니다.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양 내기 위해서 여기다 바르는 게 아니고요. 당신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입니다. 그것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겁니다. 제수일에 그렇게 금식하면서 내 머리에 젤을 뿌리거나 혹은 젤물을 이마에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어떤 외형보다, 어떤 모양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나가지 마시고요. 금년에 출석부, 뭐 예전에도 제가 출석부 맞는 것은 아니지만 40일 새벽 기도합시다 그러면 지켜봐야지요. 장로님 몇번 결석하시나, 권사님 몇번 결석하시나, 죄송한데 그거 꼽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나는 열심히 나오고 있는데 아무개 장로 몇번 빠지셨더라. 참 장로하기 힘들고 권사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출석부 만들지 마시고요. 40일도 27일도 안 합니다. 그냥 일주일 고난조간만 할 거예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세요. 타인이 만들어놓은 출석부 때문에 기도하지 마시고 40일 동안에 여러분의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찢으라 이야기합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십시오.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옷이 아니라 옷의 찢음이 아니라 마음의 회개를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옷을 찢습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내 옷을 찢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오늘부터 사순절 시작하는데 그 회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표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표대인 그런 삶,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때문에 내 삶이 바뀐 것,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집 앞에다가 교회 붙여놓은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기독교 인구가 승강기로 많이 늘었다라고 되어 있지요. 학원 복음화 협의회라고 청년 대상으로 학원 복음화를 하는 그 단체에서 그 자료에 대한 분석을 좀 했습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 교회는 점점 교회학교가 없어지고 있고 대형교회도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는 곳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대, 30대의 기독교인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과거에 비해서 기독교가 수도 없이 증가했을까? 그걸 가지고 청년들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좀 했답니다.
그리고는 완벽한 자료는 아니지만, 논문이 아니기에 완벽한 자료는 아니지만, 그 단체에서는 이런 조심스러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기독교의 범주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모이면 늘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항존직 자제들이 교회 안 나오고 있어요. 직분자의 자제들이 교회를 잘 안 나와요. 뭐 다른 교회 다니는 건 괜찮은데 아예 안 나와버려요. 아버지 때문에 힘든 모습 보니까 나 교회 나가기 싫어요. 안 나와버립니다. 그 아버지 꼴보기 싫어서 안 나온대요. 죄송해요. 그렇게 표현해서. 근데 그렇게 청년들이 다 떠나갔는데 어떻게 청년층이 늘어나냐고요. 통계청에서 응답할 때는요. 너 종교 뭐냐? 우리 집안이 기독교인데 아버지 교회 나가시는데 직분자인데 그럼 나도 기독교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잘 안 나가다 보니까 로만 캐톨릭 성당에 나가는데도 이거 기독교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큰 범주 안에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인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천지 교인들이 자기를 기독교인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특별하게 분류해서 신천지라고 얘기할까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이, 소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기독교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단에다 체크를 따로 할까요? 통계청에는 이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의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단지 하나는 무섭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잠실 스타디움을 빌려서 자기네 행사를 치를 만큼 무지막지하게 커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기독교에다 동그라미를 친다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교회 나갔다가 신천지로 빠진 청년들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들어간 청년들도 있습니다. 대학가에요. CCC에 해당하는, CCC가 굉장히 큰 단체지요. 대학교 안에 있는 그 종교단체로는 굉장히 큰 단체인데 CCC는 방을 뺏기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들어와서 신천지는 들어와서 다른 이름으로 그 소위 서클 룸을 하나를 확보를 해나간답니다. 애들이 많아진 거지요. 그만큼 불어난 거예요. 대학가에 소위 이단들, 우리가 이단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자기 방을 잡고 사역을 할 만큼 늘어났어요. 근데 그들이 다 기독교로 동그라미 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넘어지기 쉬운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표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 그냥 이름만, 교회만 붙여놓아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에다 동그라미 쳤다고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깨트려서 부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기도 한번 혼자 하지 못하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잔뜩 생기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예수를 표대로 삼고 그분을 본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많이 해서 머릿속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겸손하게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낮아지심처럼 나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닮은 게 무엇입니까? 가서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친 게 예수 닮은 건가요? 설교 잘하는 것이 예수 닮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물론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온갖 모욕을 다 받아내셨어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예수가 누구예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내려올 수 있어요? 없어요? 또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네요. 당연히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내려서 보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모욕을 참고 하실 수 있는데 안 하고 참는 게 힘이에요. 못하는데 고개 숙여 가만히 있는 건 힘이 아니고요. 할 수 있는데 참아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랑해 줄수 있는 것, 그게 예수의 사랑이에요.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욕되게 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아래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저 앞에는 강도들까지, 지들도 똑같이 못 박힌 주제에 그 사람들까지 예수를 모욕했어요. 그 강도들처럼 욕을 받을 만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다 받아주셨어요. 또 우리와 한편 강도에게는 천국까지 약속해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만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뒤에는 자기 모른다고 도망가 버린 그 제자들까지 쫓아가셨어요. 가셔서 생선 구워주시고 가셔서 그들 용서한단 말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 안겨주신 것이 예수예요. 그게 나의 표대예요. 그게 우리의 표대 돼야 돼요. 그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음에 안 맞으면, 나와 생각이 다르면 고개 돌려버리고 상종하지 않고 인사 안 하고,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지,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교회는 들락날락하는데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행동해 보겠습니다. 나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키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모습이 얼마나 있나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외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 드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내 이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인간들은 떠벌리는 걸 좋아해요. 금식하면서 내가 했다 그러고 떠벌리는 걸 좋아해요. 내가 며칠 했어, 나 이런 기도했어, 떠벌리는 걸 참 좋아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오세요? 은밀한 중에, 비밀하게 오신대요. 비밀한 중에, 비밀스럽게 찾아오신대요. 사람들은 기도하는 모습조차도 자랑하고 싶어해요. 내가 이만큼 더 멋들어진 단어를 써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많이 섞여있는 장황한 기도가 멋있는 기도이냐? 바리새인처럼 금식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동네방네 떠들고 싶은 모습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그게 율법주의고 바리새인들이에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라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마음을 고요하게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조용히 찾아오시는 주님, 비밀스럽게 찾아오시는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일들을 보시는 분입니다. 드러나서 보여지는 봉사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조용히 행하는 나의 일까지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방에서 혼자 누군가 미워가지고 쑥덕쑥덕 하고 있는 나의 독백까지도 들으신다고요. 부끄러워서 골방에 갇혀서 혼자 그곳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의 눈물과 속사람의 탄식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다고요. 그러면 예배 드린다고 여기 우리 앉아있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위해서 나가라 했던 것, 그것 미처 떨구지 못하고 여기 가지고 앉아있다면 주님이 어떻게 이야기하실까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사순절에는 그런 예배 드리십시다. 마음속에 응어리가 남아있고 미움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저는 몰라요, 여러분의 속 모르니까. 근데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잖아요.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그 마음 가지고 거기 앉아있을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신다면, 나를 향해서 이야기하신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미처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마음속에 응어리에서 아직도 풀어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용납할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달라고요. 그 기도하고 그것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외식이 아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이야기합니다. 외식하는 사람은 들보가 있는 사람이랍니다. 물론 형제 눈에 있는 티 빼줘야 돼요. 그거 빼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빼기 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래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는 예배, 나는 아닌 척 하는 예배, 다 죄인인데 귀로는 듣고 머리로는 알지만 심정적으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이 교만함의 마음들, 그게 죄인이에요. 요만큼만 잘해도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인 것처럼 행하는 것,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찢어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순절에 은밀하게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찢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어떤 은사도 어떤 달란트도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서는 자리, 거기 서지도 앉지도 머물지도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2017년 사순절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신과 반목으로 오늘 사진 보고는, 신문에 실린 사진 보고는 참 답답하다. 대통령이 탄핵되건 안 되건 그거는 둘째고요. 그 이야기 가지고 광화문에서 차벽 설치해놓고요. 이쪽은 태극기 부대, 저쪽은 촛불 부대, 차벽 하나 사이로.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결정되고 나면 이 두 의견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의견이 지금 그만큼 팽팽하게 서로 맞서서 상대방 진영에 발만 들어놓으면 욕이란 욕은 다 해가면서 싸우고 있는 나는 아닌 것 같습니까? 여기도 한번 여당 야당 손들게 해가지고 같이 한번 말 붙여볼까요? 세상 그렇게 시끄러운 전쟁 못 봤습니다. 교인끼리 모이고 목사 장로가 모였는데도 여당 야당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신없더라고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라고요. 며칠 뒤에 선거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 다시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극명하게 드러나버린 대한민국의 이 안타까운 모습들, 이제는 너는 내 편 아니에요. 저쪽에 서 있는 사람은 내 편 아니에요. 이제는 태극기 들었던 사람은 내 편 아니에요. 촛불 들었던 사람은 내 편 아니에요. 우리 집 아이도 아니에요. 그게 대한민국이라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남과 북의 휴전선이 아니라 더 큰 아픔을 치르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의 손으로 끌어안지 않으면 대한민국 2018년, 2019년 어떻게 세워가시겠습니까?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인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제목만 드리겠습니다.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내 옆사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웃에게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순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순절의 첫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